내일장 간판주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간판주는 SK텔레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리긴 했습니다만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는 백신 여권의 주도주죠. 그리고 앞으로 메타버스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 주도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정부가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전 세계 169개 이상의 국가들을 백신을 맞고서 여행을 할 수 없다라고 지정을 했죠.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백신 여권 관련 수혜에서 이 회사가 굉장히 강한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4월 15일이죠. 질병관리본부청에서 백신 여권 기반 관련해서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앱, 코브라고 그러는데 COV를 출시했는데 그게 바로 SK텔레콤이 출시를 한 겁니다. 블록체인 관련해가지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걸 통해서 DID란 바로 이제 인터넷으로 디지털로 지원이 되는 여권을 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현재 분산 관련 신원 증명할 수 있는 표준을 SK텔레콤이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걸 통해서 확장 가능한 모델 그리고 가상자산, 암호화폐에 대한 관련 기술력이 또 뛰어납니다. 특히나 앞으로 질병관리본부청에서 백신을 맞은 분들에 대해서는 과기부와 키사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이 체계돼야 이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는데 현재 얼마 전부터 진행됐던 질병관리본부청에서 SK텔레콤부터 시작해서 4개 회사가 같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유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국가들 중에서도 개인 인증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술 이런 회사들이 몇 개 없죠. 특히나 분산 신원 증명 관련해서 이걸 DID라고 그러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이 한 12조 원 정도 되지만 4년 지나면은 2025년도에는 한 30조 원, 지금 대비 한 250%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또 열립니다. 그래서 SK텔레콤 이렇게 관심 가져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는 24만 원, 25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많이 올랐습니다만 네. 내일 바로 이제 공략하기보다 조금 더 조정할 수 있습니다. 29만 원에서 28만 원까지 이렇게 조정이 들어온다면 좋고요. 목표가는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50만 원 정도. 손절 라인은 25만 원 잡아드렸는데 25만 원을 깨지 않는다면 여러분 갖고 가신다면 상당히 성장성과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뭐 SK텔레콤은 잘 아실 테니까 네.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SK텔레콤 지난달에 인적분할 지배구조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인 뒤 이번 달 들어서는 좀 주춤하고 있는데요. 이 백신 여권 이슈 아무래도 앞으로 좀 많이 부각이 될 것 같이 보이고 이외에도 메타버스, 블록체인 모멘텀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매매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홍의진 대표님의 수익률 리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뷰해드릴 종목이 사실 좀 많습니다. 근데 네. 이제 시간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좀 빠르게 좀 진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네. 참 좋은 여행인데 사실상 참 좋은 여행은 제가 최소 12,000원을 말씀드렸고 시장 흐름에 따라서 이거를 조금 더 목표가를 상향할지 말지 판단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중화환경 결국에는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는 박스권 상단까지는 좀 돌파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명확하게 뭔가 매출액이 좋거나 이러기가 조금은 힘든 구간까지는 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매집을 그동안에 이제 갖고 계셨던 분들은 분할적으로 좀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좀 가시는 게 지금 구간에 좀 맞는 것 같고 21선 근처까지 좀 다시 온다고 하면 다시 좀 기대감이 실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분의 좀 포인트를 맞춰서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실적이 확인되진 않은 만큼 그쵸? 일단은 매도 전략 제시해 드렸고 리뷰 종목은 더 없으신 거죠? 네, 예, 일단 오늘은 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만 좀 진행을 시킬게요. 네, 자 그럼 내일장 간판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상 내일 모레면 한미 정상회담이 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 좀 있어요. 반도체 2차 전지 뭐 지금 경협주 이쪽으로 조금 매수가 지금 진행이 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건 저는 고거와 좀 동떨어진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숏박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주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시점 내가 사는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숏박스 같은 경우는 뭐 많이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영화 제작 배급사를 지금 그러니까 배급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지 그런 기업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코로나 피해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제가 좀 전에 언급드렸던 여행 관련주들도 그렇죠. 여행이 지금 수요가 급증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대감. 그러니까 즉 영화보다는 당장은 나는 코로나가 없어지면 여행부터 가고 싶은 심리가 굉장히 좀 크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영화 쪽도 서서히 지금 매개 좀 쏠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코로나 피해 주주들 같은 경우도 순환매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오히려 이제 못 간 종목들 최근에 이제 뭐 엔터까지도 이제 급등하는 이제 이런 시점에서 못 간 섹터, 그러니까 영화 쪽 특히 이제 제작 배급사 그동안에 많이 올라가지 못한
종목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격도 사실상 많이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오리온 계열사로 편입이 됐고 그동안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변호인이라든지 굉장히 좀 히트작들이 많은 이제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보시면 비상선언이라고 하는 이제 관상 더킹을 제작했던 한재린 감독 같은 경우도 지금 언제 지금 개봉을 앞두고 있는지 정확하게 날짜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만들어 놓고 지금 개봉을 못하는 영화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기대감 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금 위치에 있어서는 좀 괜찮지 않나.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2월 달, 뭐 3월 달 주가가 이제 한 차례 6천 원 이상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두 달 동안에 뭔가 모멘텀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좀 부재하다라는 어떤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밀렸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시면은 재료는 손실되지는 않았지만 가격만 밀린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쇼박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시면 최근에 시장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조금 바라볼 시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등이 나온다라면 5천 원 라인까지 좀 열어두시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 그러니까 1월 말에서 2월 초에 저점 라인이 훼손되면 그때는 일단은 리스크 관리하시는 전략으로 가신다면 지금 오히려 뭐 재료 거리는 상당히 좀 전체적인 시장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점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낼 건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주목을 너무 받는 것도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남들이 많이 보고 있지 않은 종목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재료가 아직도 좀 살아있는 종목에 대한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비슷한 기업인 NEW, 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이 하락한 다음에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쇼박스 충분히 조정 받은 뒤에 충분히 반등 가능한 시점이다라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